이 호세아서는 구절을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분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장부터 3장까지 이 3장까지는 이제 그 저자인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의 그 가족과 관련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두 번째 파트는 4장부터 마지막 그 14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 파트 맨 마지막인 이 3장 5절을 보면은 굉장히 희망적인 어조로 이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이제 회개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돌아와서는 원어로 보면은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실제 행위적으로 돌아가는 것. 실제 행위적으로 돌아가는 차원에서의 돌아옴으로 이 단어가 쓰일 때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행위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내면의 그 마음의 돌이킴의 상태.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거, 이거는 몸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걸 슈브라 그러는데요. 지금 본문 3장 5절에 나오는 이 돌아와서는 이거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적인 것보다는 이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돌아와서인데요.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회복의 시작은 그 행위 이전에 이 인식이 변화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가출했던 둘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원동력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내가 종으로 살아도 이것보다 낫겠다. 바로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아는 마귀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얼마나 이 지혜가 번뜩이는지 모릅니다. 악한 것들은. 벌써 그 가룟유다 내면 속에 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마귀에게 생각이 장악당한 이후에도 대인관계 문제없고요. 같이 최후의 만찬 참석하고 떡을 떼고 다 했던 게 가룟유다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새벽 부흥회 때도 제가 준비한 만큼의 은혜가 아니라 제가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예기치 않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주일간 우리 내면에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라는 이 인식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인식의 변화가 곧 행동의 변화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괴로워해요. 내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난 왜 이렇게 변화가 없나? 여러분 자기를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 남들도 안 기다려주지만 자기도 못 기다려. 자살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요. 자기를 기다려주지 않는 태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게 지난 일주일 동안 자각하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인식의 변화 차원에서 이 돌이킴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그 인식이 변화되면서 행동이 변화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인식이 변화되지만 행동이 더디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뭡니까? 어떤 경우라도 좀 더디 간다 하더라도 인식이 변화되면 그 사람 행동은 변화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이 돌아와서라는 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인식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이 3장 이제 그 호세아서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3장 5절에서 이런 전망을 내놓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전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 바로 앞에 나오는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의존하던 것들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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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이 막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이 없고 없고의 그 시리즈 4절은 바로 앞에 있는 3절과 같이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3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가출했던 자기 아내 고멜을 집으로 데려온 남편 호세아가 뭘 권면하느냐, 3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지금 남편 호세아가 가출했던 자기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서 뭘 권면합니까? 자숙하라는 게 자숙.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고멜은 당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 아닙니까? 지금 가출했다가 다시 데리고 들어왔지만 그거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자숙하는 기간을 가시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가지라고 3절에서 권면하는 호세아의 권면을 기록하고 4절에서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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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사절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회복되기 전에, 회복이 있기 전에 나라가 망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5절에서 회복이 있기 전에 죄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걸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얼렁뚱땅 유야무야.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할아버지 수염 뽑을 사람들처럼 버릇이 없기를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 이걸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본문에서의 이런 프로세스를 보면서 며칠 전에 언급해드렸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 미국 목사 생각이 났는데요. 아,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간음의 죄를 저질렀던 인물이 고든 맥도날드인데 이분이 그걸 성도들 앞에 참 부끄러운 고백을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하고는 사임하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치료받으며 자숙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긴 시간을 그렇게 스스로 자숙하고 회개하고 치료받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 교회 그 성도님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현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결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런 간음의 죄를, 부끄러운 죄를 범하기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풍성한 그런 은혜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너무 부럽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자숙하는 당사자도 없고 또 왜 안 하느냐? 우리나라 상황에서 고백했다면 그날로 끝이에요. 3년 아니라 30년을 자숙해도 용서 안 해주실걸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범죄한 당사자가 이유야를 막론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고 또 그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졌다 할 때는 기쁨으로 그를 용서해 주는 이런 선순환이 참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뭐 오겠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그 회복의 그 프로세스가 참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숙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5절과 같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데, 저는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진정한 회복 차원에서의 이 돌아옴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이 돌아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회복인, 경외의 회복.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이게 지금 원인이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아와서와 경외함으로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 난 모태신앙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라는 자각이 일어난다면 그 자각의 물꼬를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회복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서 폴 트립의 경외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 경외라는 그 제목에다가 부제가 하나 달려있는데, 부제가 뭐냐,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경외가 뭐냐?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이런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 도덕적인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슴 아픈 뒤틀려 있는 일들은 다 뿌리가 하나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이런 뒤틀림이 시작됐기 때문에 경외의 회복은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혼란과 혼미의 근원적인 원인이 이렇게 끔찍한 윤리적 도덕적 타락의 혼미함이 근원적인 출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사기 시대에 그 끔찍한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이 극성을 부리던 사사기 시대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이유를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이게 틀린 표현 아닙니까?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왕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왕 계세요. 그때 사사기 시대도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왕으로 계셨지만 경외가 사라지니까 왕이 없는 것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 시대를 타락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내 안에 마음의 영적인 자각을 통하여 회개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를 악물고 회복해야 되는 건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경외가 뭘까요? 아무도 보는 이들이 없을 때 하는 그 행동이 경외예요. 사람이 있을 때는 포장하고 막 우아하기 짝이 없는데 아무도 보는 일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그게 여러분의 경외라는 거예요. 이 경외가 회복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의 이 돌아옴의 의미가 뭐냐, 이걸 창조 질서 회복의 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원인이죠,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거는 결과 아닙니까?
돌아왔으라는 원인이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은총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토브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good, beautiful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토브가 갖는 의미가 뭐냐? 이 토브는 궁극적인 창조 질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려 일곱 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연발하시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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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브 일곱 번 토브예요. 자, 그러니까 본문 3장 5절에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돌이킴을 어디로 연결시킵니까? 토브라는 단어,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창조 질서 회복 차원으로 그렇게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무지에서 바알을 신으로 섬겼는데, 바알을 자기들이 의지할 신으로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김필회 교수님이 쓴 호세아서 주석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바알이나 패권 국가에 의존하다가 실패한 이스라엘은 징계의 기간을 거치며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창조주 자리로 복구해 드리는 이런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는 거, 이게 토브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이 3장 5절에서의 이 돌아옴이, 돌이킴이 저와 여러분 내면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려면은 우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심한 거부감을 느껴야 돼. 없기는 왜 없습니까? 안 계시기는 왜 안 계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들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시대인데 우리는 각성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로 인정해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 이 경외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회복, 한국교회 부흥의 모든 근원적인 에너지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부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강단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는 이때만 거룩한 목사로 서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나고 골방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가끔 제 아내가 힐끔힐끔 들여다보는 그런 보는 이가 없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령한 목사인지 완전히 이게 그냥 사기꾼 같은지는 우리 집 새아이와 제 아내가 정확하게 알 거예요. 강단에서 떠드는 거하고 내 삶의 이 괴리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 아내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외를 드러내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만 되느냐?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를 회복해야 되느냐? 시편 33편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새벽이라서 약간 졸리는 분은 더 크게 읽으시고요.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이 혼미한 시대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시지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친밀한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편 103편 13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인생이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인생. 근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경외하셔야 돼요. 어제 새벽에요, 사실 제가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이 외부 강사를 안 쓰고 제가 그냥 말씀 준비해서 설교하는 거는 그냥 뭐 소박하지만 내 식구 내가 그냥 요리해서 내가 엄마 밥상을 드리기 위해서 외부 강사를 안 쓰는데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 밥상을 차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외부 강사를 모셔야 되는 날이 이게 올 것 같은 이제 불안함이 이번에 좀 있었는데 이 일주일 동안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우선 막 수면이 부족해가지고요. 그저께는 제가 1시간 반 잤대 그랬는데 어제는 2시간 반 정도 자고요. 이게 뭐 못 살겠는 거예요. 뭐 이 시간도 충분히 지금 늦은 시간인데 자려고 누워있으면 영감이 또 올라가지고 또 컴퓨터 끼고 넣고 자려고 누워있으면 또 올라가지고 넣고 그러면서 어제 시간을 제가 늦게까지 보냈는데 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누웠다가 불쑥 떠오른 한 가지가 일어나서 컴퓨터를 제가 다시 친 거예요. 제가 그 우리 강아지를 이제 처음 이제 입양을 받고 그 작년 딱 요맘때예요. 그때 이제 그 한 며칠 지나지 않고 얘는 그 새끼인데요. 아, 이 강아지가 자꾸 무는 거예요. 막 자꾸 물어요. 그 한 번은 그 침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제 내려주려고 그러는데 제 손을 물어가지고요. 여기에 흉터 자국이 없어졌네. 이게 있어야 더 은혜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물어가지고요. 이쪽 두 개가 그 흉터가 생길 정도로 피가 막 뚝뚝뚝뚝 침대에 떨어지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얘가 뭐 자꾸 이렇게 무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인데요. 그날도 이제 얘가 또 막 물려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 토이푸들은 요만해요. 원래부터 작은데 그 새끼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이렇게 탁 잡으면 그 요 손바닥 안에 그 다 당길 정도로 작을 때예요. 그때도 막 그 저를 물라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탁 잡았는데요. 그때는 요 손 위에 이렇게 탁 담겨졌는데 제가 그때 마음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이 하나 왔습니다. 그 물려는 그 토이푸들을 강아지를 탁 잡았는데 아 그 녀석 심장이 내 손바닥에 닿는데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심장이 막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이 녀석이 사나워서 무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무는 거예요. 두려워서 낯선 환경에 자기 부모도 없어지고 두려웠던 거.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나는 게 물기 직전에 내가 손에다가 그래서 제가 참 미안했습니다. 그 마음을 몰라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탁 드는데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나는 이 토이푸들을 느끼면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는가 떠올라서 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개척 초기에 저를 괴롭혔던 성도들이 좀 계셨어요. 결국은 적응 못하시고 이제 교회를 떠나가셨는데 너무너무 상처되는 말을 저에게 내뱉고 그래서 그분들이 용서가 잘 안 됐는데 제가 토이푸들을 손 위에 올려놓고 얘가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아 두려워서 물려고 그랬구나라는 그게 떠오르면서 그 집사님들 생각이 지나가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분들이 두려웠던 거구나. 그분들이 또 이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저를 물려고 그랬던 거구나.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내가 그걸 좀 더 품어주지 못했지? 그 마음을 내가 왜 좀 더 헤아려주지 못했을까? 왜 그분이 내뱉는 말만 제가 받아가지고 더 큰 마음으로 이분들을 품지 못했을까? 그 토이푸드를 손 위에 올려놓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이 여리디 여려서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그 남편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자꾸 주면 그건 그 남편 내면 속에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대부분 경우는 그 아이가 자고 있는데요. 어떨 때 한 번씩 깨요, 잠에서. 잠에서 깨면 그렇게 보채는 게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한 번씩 이해가 안 되는 짜증을 내고 신경질이 내면요, 그때는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는 두려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젯밤에 12시간 넘어서 지금 3시 반에 알람을 해놨는데 자야 되는데 제가 그 침대에 누웠다가 이게 불쑥 떠올려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다시 한번 그 상기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나 없이 약해요. 너나 없이 약해도 너무 약한 게 우리예요. 맨날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니까 뭐 저는 뭐 강한 것 같죠. 말로 다할 수 없이 약한 게 저고 제 아내고 우리 아이들이고 또 여러분이고 여러분 아내고 여러분 남편이에요. 약해서 상처를 주는 거고 약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하디 약한 인간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창조주는 그 자리에서 그냥 어디다 숨겨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상처 없이 잘 되겠습니까? 이 약한 단임 목사를 의존하는 교회가 이게 제대로 교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걸핏하면은 상대방을 물려고 하는 게 그 상대방은 그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사실은 두려워서 그런 건데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약하디 약한 그래서 약해서 그렇게 저를 한 번은 피를 흘리게 만들고 계속 물려고 하는 그 강아지를 제가 그 가슴이 두근두근두근거리는 그 아이 심장을 제가 느끼면서 그때부터는 얘가 물려 그러고 사납게 해도 반응이 더 사랑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게 시편 103편 13절 말씀이야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약하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영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약해가지고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 안 주고 가정을 유지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워할 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호세아 14장 4절 말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선포를 마음에 담으시고 저는요 이제 엿새간의 모든 설교를 다 마치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님 이름으로 빌어드리기로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마음이 약해서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계세요? 저는 지난 목요일날 육신적인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 일어서시라고 마음이 상하신 분 일어서시라고 그분들 위해 기도해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많이 일었을 줄 몰랐거든요. 오늘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오늘 밤 오늘 새벽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슨 오해로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일들 때문에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새벽에 성령님께서 그 가정의 회복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고 사춘기를 심하게 하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그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모님들이 자리에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그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그 아이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오래 경제적으로 이게 안 풀려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 그저께도 보니까 홈페이지에 인터뷰하고 분명히 이게 합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랬는데 잘 안 됐다는 통보를 받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 가장의 글의 머릿속에서 떠나시를 않는 거예요. 오늘 실직당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오래 이 물꼬가 트여지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가정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새벽에 성령님께서 그를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긴 같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 결론을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 이 495번 찬양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그 토이푸들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도 조금 낫습니까? 그 강아지보다 좀 덜 두려운 존재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두려운 거 아닙니까? 양상이 더 복잡한 거 아닙니까? 눈 뜨면 두려움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을 공기처럼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 삶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새벽에 몽롱하고 피곤하고 엿새 동안 이 새벽 부흥에 하느라 육신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하지만 그런 하나님 내 영이 맑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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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찬양 부르기 전에 이 시간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간절함 회복이에요.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표현 안 하는데 사실은 저는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버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까운 사람은 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내가 점점 더 두려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첫째 날 시편 3편 6절 말씀을 가지고 큰 소리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 내 안의 두려움을 이해하시는 주님, 내 안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저를 따라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 날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새벽에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주께 고백하는 뭐라 고백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뭐라 고백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러분 담대하게 한번 오늘 새벽 선포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아.